주식시장에서의 도박꾼의 오류 벤칼슨 2024년 5월 17일 다음은 미국 주식시장 VTI의 총 수익률입니다. 5년 수익률 94%. 5년 전 VTI에 투자했다면 자산은 2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연도별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장은 매년 16%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이제 앞으로 나쁜 결과가 나오거나 최소한 상승세가 멈출 것처럼 보입니다. 도박꾼의 오류는 이전 사건이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을 변화시킨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거일만으로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은 해가 나쁜 해로 이어지기도 하고 나쁜 해 이후 좋은 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해가 좋은 해로 이어지기도 하고 나쁜 해 이후 나쁜 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평균 회귀가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평균 회귀의 힘을 명심하세요. 2013년 7월 14일 제이슨 츠파이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금융 역사와 경험을 통해 저는 오래전부터 평균으로의 회귀가 금융 물리학의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균 이상의 성과가 있는 기간 이후 필연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익률이 뒤따르며 어려운 시기 이후에는 반드시 놀라울 정도로 좋은 성과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올해 A 국가가 상승했지만 B 국가의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연준 때문이거나 인플레이션, 이자율, 통화 변동, 석유 가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답은 평균 회귀에 있습니다. 평균 회귀란 일정 기간 동안 수익률이 훨씬 높거나 낮을 수 있지만 결국 평균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흥시장 주식. 신흥시장 주식은 2013년 -12% 하락한 반면 미국 시장은 두 자릿수 이상 상승했습니다. 신흥시장이 하락한 진짜 이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신흥시장 주식은 160%, 연평균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연간 -1%, 전체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신흥시장 주식의 성과는 평균 회귀로 인해 장기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최악의 10년 수익률이 끝난 후 성과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마이클 모부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에서의 평균 회귀는 예외 없이 거의 모든 곳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평균 회귀 법칙, 플라시보 효과. 2018년 7월 29일. 평균 회귀는 가장 오해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2018년 스콧 알렉산더는 아픈 환자에게 위약을 제공하는 위약의 효과가 과장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위약은 평균 회귀로 인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감기로 아픈 사람들은 자연히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훌륭한 비유가 됩니다. 주식시장은 때때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 회귀에서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과거 평균 수준을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생기거나 시장 참가자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면 과거 평균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성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평균 회귀를 생각하는 방식은 평균 이상의 성과 기간이 지나면 결국 평균 이하의 성과 기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결국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평균 회귀에 대해 생각할 때 역사는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몇 가지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면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확률론적 사고는 확실성을 피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나무는 하늘까지 자라지 않지만 언제 반으로 잘릴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